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비디오를 만들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음악이 저희 취향과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구독자분들의 요청도 계셨고,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가사 때문입니다. 이 래퍼의 가사에 대해서 우리 한국 힙합에 있는 현실, 그리고 한국의 현실에 대입시켜서 굉장히 공감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려고 합니다. 마비가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죠? 1월 2일날 올라왔고, 브라더라는 비디오입니다. 이 가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아마 짐작을 하실 텐데, 비디오를 보면서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면서 얘기를 하죠. 와위의 브라더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음악에 들어가는 악기 느낌도 그렇고 조금 종교적인 느낌이 있는 비디오인 것 같아요. 약간 카니에도 그런 느낌의 음악들을 또 만들기도 했잖아요. 이 가사가 와위가 민이라는 브라더를 만나러 왔는데, 이제 가사 내용이 보면 당신의 집은 작은데 당신이 몰고 있는 자동차는 큰 거를 보고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내가 먼저 살 수 있는, 내가 살아야 되는 집을 먼저 구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샀다, 이렇게 얘기를 가사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요즘 많은 래퍼들이 이제 뭐 슈퍼카나 뭐 주얼리나 시계나 뭐 명품 옷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들을 마위가 봤을 때는 자기의 사상과 생각은 좀 다르거든.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의 기준은, 만약에 많은 돈을 내가 벌었다고 하면 월세를 내는 집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구입을 해야겠다라는 게 아마 인생의 첫 번째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무턱대고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래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허영심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와위가 약간 충고하는 가사인 것 같아요. 벤츠 얘기가 나오죠.
저는 영어 해석된 가사를 보고 있습니다. 가사에 이런 게 있어. 파란 머세디스는 날씨가 어떻게 변하고 멈추는지는 아마 모를 거야.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게 되게 멋있는 가사 같아. 여러분들 덕분에 베트남의 기후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와비가 왜 저런 두꺼운 자켓을 입을 수 있는지 사계절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지바겐 잘 봤습니다. 솔직히 뭐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취향은 너무 아니에요. 너무 아닌데 지금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팬데믹 사태에서 한국 힙합 씬의 사정도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래퍼들이 어떤 디지털 플랫폼에서 스트리밍에서 판매하는 그 수익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래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 콘서트나 각종 공연들을 통해서 수입을 얻거나 뭐 광고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래퍼들은 이제 진짜 정상에 올랐던 탑 래퍼들만이 그런 수익을 영위를 할 수 있고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한 래퍼들이나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네,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가사들이 있죠. 한국 래퍼들도 가사에 어떤 슈퍼카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자동차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 차를 몰게 되는 래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그 차를 100% 내가 내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리스 제도라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일정 부분 이제 빌리는 거예요. 예, 렌트하는 느낌으로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데 뭐 물론 그 제도도 운전자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나서 렌트를 해주지만 결국은 와위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먼저 영원히 내가 살 수 있는 어디 가서 이사 그만 다니고 영원히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집부터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도 한국 정세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데 그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나타나는 징조가 서울의 집값 그리고 한국의 집값이 아마 작년에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많이 상승했을 거예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집이 비싼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쿄를 이미 제쳤어요. 그만큼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회사에 다니고 그런다고 한들 진짜 돈을 엄청나게 아끼지 않으면 집을 사기가 어려운 시대가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한국의 좀 청년들이 내 인생에서 어차피 집을 산다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아무래도 음악에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가끔 힙합 커뮤니티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래퍼들이 예를 들어서 람보르기니 뭐 벤츠를 사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팬데믹 사태 이전에는 되게 멋지고 그런 건데 결국 팬데믹 사태가 커지고 래퍼들의 수입이 급감하면서 이제 래퍼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래퍼들은 벤츠도 사지도 않았고 뭐 람보르기니도 사지 않았어.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돈을 열심히 모았어. 결국에 살 집을 샀습니다. 집을 몇 채 산 래퍼도 있고
뭐 잘 알려지진 않지만 빌딩을 구매한 래퍼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 왜냐하면 아직까지 대부분 나이가 어린데 성공한 래퍼들은 일단은 나의 거치장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품 많이 사고, 그리고 뭐 벤츠 무조건 사고, 뭐 슈퍼카 리스하고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집하고는 그 재산 개념이 달라서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 가격이 감가상각이 계속 되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집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집값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와비도 변화하는 세상에 언제 또 위기가 닥칠지 모르니까 자신의 친구한테, 너가 이렇게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만약에 성공을 했을 때는 너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더 이상 이사를 그만 다닐 수 있는 집을 사는 게 먼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굉장히 좀 제 자신으로서도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좀 와비의 가사를 보면서 아 이게 생각하는 게 뭐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베트남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뭐 하노이나 뭐 이런데 가보면은 집값 상승률이 또 굉장히 높다고 저도 들었는데 결국은 뭐 이게 사람 생각마다 차이가 있어요. 나는 뭐 어차피 난 집 사지 않을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어도 슈퍼카를 살 거야, 그런 사람은 뭐 슈퍼카를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언제나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게 또 인생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집은 또 안전한 자산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집을 먼저 사야 된다는 래퍼도 있는 거, 그런 거죠. 정말 저는 마음에 와닿는 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음악은 아니었지만 가사만큼은 정말 와비가 요즘 래퍼들한테 약간 충고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사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어떤 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인생을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와비가 한 말은 절대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